신명기 18장입니다. 유럽성 교사 이경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기에서는 새 번역과 NIV로 봉독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서 새 번역과 NIV로 봉독합니다. 11절 주문을 외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Or cast spells, or who is a medium or a spiritist, or who consults the dead. 이거 여기에서 정말 테레비 같은 데에서 보면은 죽은 자를 불러오기도 하고 medium 중간에서 영혼을 불러오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것은 모양이라도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수와 그런 혼백에게 물어보는 그런 것들, 그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12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Anyone who does these things is detestable to the Lord, and because of these detestable practices, the Lord your God will drive out those nations before you. Drive out, will drive out. 그래서 쫓아내 주실 거라고 우리 앞에서 그 민족들은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그 죽은 혼백을 불러와서 그 혼백에게 물어보고 그런 아주 싫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몰아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말도 해서는 안 됨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13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You must be blameless before the Lord your God. 그래서 하나님 앞에 blameless, 정말 완전할 수 있는 어떤 흠이나, 그리고 불평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것은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14절,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The nations you will dispossess listen to those who practice sorcery or divination. But as for you, the Lord your God has not permitted you to do so. 그래서, 우리가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그런 혼백을 불러온다든가 죽은 자의 그런 영혼을 불러오고 그런 사람들과 죽은 영혼과 말을 한다는 등 그런 복술가들 그런 사람들과는 점쟁이들과도 말을 하지도 말고 용납하지 말라고 하여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쫓아낼 민족이며 당연히 다 멀리 멀리 쫓아내지게 된, 쫓겨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among your own brothers. You must listen to me.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 가운데서 예언자를 한 명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선지자들 중에는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항상 10년을 내다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예언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중에서 그런 예언자가 또 항상 한 명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말을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들어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언자의 말은 우리가 경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왕이 필요하면은 왕을 또 뽑으라고 하셨고, 백성 중에서, 형제 중에서,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또한 그런 예언자, 우리가 무당이나 그런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예언자가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